제23강 유치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상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치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이 뭐냐라는 것을 보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수선을 맡겼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물건을 수선한 자는 내가 이 수선비를 줄 때까지 이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치권이 되겠습니다. 즉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그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또 임차인이 임차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시킨 경우에는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치권이 되겠습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강제하여 채권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질권, 저당권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질권, 저당권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만 유치권에 있어서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즉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유치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 담보물권이고 이에 반해서 질권,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약정 담보물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이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에 기초를 둡니다. 즉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에 기초를 둬서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공평의 원칙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 이 채권법상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관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약간 좀 뭐 깊은 내용이므로 이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구별에 대해서 보면은 민법상 인정되는 유치권을 민사유치권이라고 하고 또 상법에도 보면 상사유치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사유치권이라는 것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하여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소유의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그 크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첫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이 결연성 문제에서 민사유치권은 결연성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상사유치권은 결연성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성립과 목적물의 점유의 취득이 당사자 쌍방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면 족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사유치권에 있어서는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민사유치권이 인정되지만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그 물건이 채무자 소유에 한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상에 상사유치권이 있는데 이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은 바로 이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 간의 결연성이 완화되어 있다. 그리고 또 물건이 채무자 소유의 것에 한한다라는 점에서 상사유치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치권의 법적 성질을 보면은 유치권은 첫째 물권입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은 유치권을 단순히 인도 거절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독립한 물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독일 민법에서는 유치권을 하나의 물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나의 인도 거절권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일정한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하는 유치적 권능만을 가질 뿐이고 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물론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가실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물건이고 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물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치권의 경우에서는 부동산의 유치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특징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담보물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죠. 이에 따라서 이 담보물권의 통유성 이것이 인정됩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물상대위성에서는 물상대위성 이것은 유치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본체로 하고 즉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즉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이고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매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 물상대위성 이것은 바로 이 우선 변제권에 있는 권리에만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권에는 본질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듯이 유치권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게 됩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치권의 성립에 대해서 봅시다. 유치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느냐 보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면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 성립 요건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보면 첫째, 유치권의 목적물을 보면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건 유가증권이 됩니다.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및 유가증권입니다. 즉 부동산도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에 있어서 유익비, 필요비 상한 청구권과 관련해서 임차물을 임차인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대상은 부동산이 되겠죠. 부동산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인의 보수 청구권, 이제 공사 수급인의 보수 청구권과 관련해서 바로 수급인 신축 건물 등에 대해서 보수 청구권을 가지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축 건물 보수 청구권이 그 건물 자체, 신축 건물 자체로 인해서 발생했으니까 신축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바로 이제 부동산이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목적물이 무엇이든 유치권의 성립에는 목적물의 점유를 요건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점유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고 또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유치권자의 소유가 아니면 되고 목적물 자체가 유치권자의 소유가 아니면 되고 그것이 채무의 소유건 채무자의 소유건 제3자의 소유건 관계없이 유치권이 인정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민법 320조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자의 채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의 채권이 그 물건, 채권자가 점유하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결연관계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둘째,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 또는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이 두 가지를 통설과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보면은
물건을 위하여 지출된 필요비 또는 유익비 등의 상한 청구권. 즉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시킨 경우에 필요비 유익비가 그 물건 자체를 위해서 지출되죠. 그러니까 비담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그 공이 잘못 튕겨서 옆집에 유리창을 깼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리창을 깬 것에 이 손해배상 채권, 즉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 그 자체로부터 발생했죠. 이런 경우에 바로 공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인의 공사 목적물에 대한 보수 청구권 또는 물건이나 유가 증권의 유상수취로 인하여 생긴 보수 청구권 이런 경우에 바로 비담보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공사 수급인의 공사 목적물에 대한 보수 청구권을 가지고 바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이나 또 수급인이 만든 공작물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치권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되고 실제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과의 결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를 보면은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은 그 임차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권에 기하여 임차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그 임차물 자체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죠. 그래서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다라고 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보증금 또는 권리금에 반환 채권에 기해서나 또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건물 또는 건물의 부지인 대지에 반환 의무 상관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면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가지는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상사 유치권에 있어서는 결연성이 완화되어 있죠. 그래서 비담보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가 건물의 임대차 이런 경우에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바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에 상사 유치권의 경우에는 단지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면 되죠. 이런 경우에 이제 상가 건물을 빌린 임차인의 경우에는 어떤 영업을 위해서 건물을 임차한 것은 보조적 상행위죠. 그 다음에 임대한 그 영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것 자체의 것은 상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쌍방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을 했죠. 쌍방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 있고 또 그에 기해서 바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상사 유치권은 인정될 수 있지 않나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어떤 이론적인 전개도 없고 또 아직 판례도 없지만 이 상가 건물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임차인,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상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민사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사 유치권에 있어서는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결연 관계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통설에 의하면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은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 또는 사실 관계로부터 생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의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이 부당 이득에 의한 매매 대금의 상한 청구권과 목적물 반환 의무는 바로 매매 계약의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생긴 경우이므로 바로 결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연히 물건을 바꾸어 간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이 상호간의 반환 청구권에도 결연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모임에서 AB 두 사람이 우산을 바꿔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러한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양 당사자가 반환 청구, 우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도 이 결연성이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수설에서는 특히 두 번째의 경우 채권이 목적물에 반환 청구권 및 동일한 법률관계, 채권이 목적물에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유치권이 특히 비담보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자면 비담보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연성이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 이때 그 비담보 채권, 즉 채권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즉 채권의 발생 원인이 계약이든 사무관리든 부당이든 불법행위든 하등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에서는 결연관계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채권과 비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결연성은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에 결연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권이 발생하고 그 후에 목적물을 점유하여도 유치권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유치권의 세 번째 요건으로서 비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을 요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로 물건의 점유자가 바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채권의 발생 원인은 묻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유치권 행사 도중에 취득한 채권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유치물을 점유하다가 다시 유치물에 대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유치권 행사 도중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또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채권의 변제기의 도래는 보통 담보권 실행을 위한 요건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의 경우에는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은 동안에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변제기 도래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변제기 전의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으로서 네 번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을 요합니다. 유치권자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자의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204조의 기한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하여 침탈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은 이 점유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죠. 이것은 192조 2항에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취득된 것이 아닐 것을 요합니다.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한 자가 그 물건을 수선하여도 그 수선비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까지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점유가 불법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점유의 취득이 침탈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바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의 근원 없이 또한 이를 알지 못하고 이를 알거나 또는 가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봤습니다. 유치권은 바로 법정담보물권이죠.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일정한 법률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당연히 유치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치권의 효력은 크게 유치권자의 권리와 유치권자의 의무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치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유치란 게 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즉 유치물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유치권에 중심되는 효력이 되겠습니다. 이때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점유 상태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목적물에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을 이용한다는 개념까지는 포함되지 않죠. 목적물을 유치한다라는 것은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고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동산 임차인이 바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점유 상태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인은 이런 경우에 그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도 거절의 상대방에 대해서 봅시다. 유치권은 물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목적물의 양수인은 물론이고 또 강제집행에 의한 경락인에 대해서도 채권의 변제기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민사집행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경락인 이런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는 매수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그 목적물 자체가 강제집행에 의해서 경락이 되더라도 이때 바로 경락인, 매수인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바로 어떤 이 우선 변제권이었지만 사실상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즉 유치권에 기해서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기해서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모든 사람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즉 채권의 변제가 있어야만이 유치물에 반응을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치권은 법률상으로는 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판상의 문제를 봅시다. 자, 이 소유자가 유치 목적물의 소유자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 즉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소를 행사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느냐? 즉 물건의 소유자는 물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건 반환 청구를 하는 원고에 패소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 유치권이 있으니까. 하지만 소송 경제상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는 뜻의 상한적 거부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에 상한적 거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방은 물건의 소유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또 일방은 또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바로 변제와 상한으로 물건을 인도하라라고 해서 상한적 거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권의 효력으로서 바로 유치권자는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을 우선 경매 청구권과 경매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봅시다. 자, 유치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간이 변제 충당이 인정됩니다. 먼저 경매 청구권에 대해서 보면은 유치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유치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러므로 그 경매는 실제 한가를 위한 경매로서의 성질을 갖게 씁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제 목적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는 복잡한 절차와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경매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액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에 있어서는 부적당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치 목적물이 뭐 신축 건물인 경우 아니면은 뭐 임대차에 기한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경매에 의해서 하죠. 그러나 유치 목적물 자체가 뭐 시계에 수선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몇만 원짜리 시계에 대해서 시계를 수선한 경우에 바로 이제 수선자가 시계 소유자에 대해서 바로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또 양복에 세탁을 맡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탁업자는 세탁비를 돌려 뭐 세탁비를 갚을 때까지 그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 양복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시계, 양복 여기에 대해서 바로 경매 청구권을 행사해 봐야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시계나 경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민법은 유치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치물로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간이 변제 충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이 변제 충당 요건을 보면은 첫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유무는 이 법원이 판단이 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럼 정당한 사유 예를 들어 보면은 목적물의 가치가 적은 것이어서 다액의 비용을 들어 경매에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다든가 또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법원에 청구해야 됩니다. 임의 변제 충당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법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목적물의 평가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간이 변제 충당을 하자면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 변제 충당을 이제 법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이 간이 변제 충당의 허가를 결정하게 되면은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것은 바로 이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간이 변제 충당을 할 때 그 목적물을 평가하는데 평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초과액을 채무자에게 상환하고 또 부족하면 채무자가 채권자 즉 유치권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즉 채무자가 채권자 즉 채무자가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봅시다. 자, 간이 변제 충당의 경우에는 유치권자에게 당연히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가시를 수취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323조에서 규정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 가시를 수취하여 우선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바로 유치권자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매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경매 시에 경락인은 유치권자의 채권을 경매 시에 경락인이 이제 경락인이 경락 대금을 지급하고 이런 경우에 배당을 받을 때 유치권자는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권을 다른 채권자에 비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느냐 우선 변제권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락인은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목적물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즉 경매의 경우에서도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은 목적물을 수취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도 자기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치권은 실제 법적으로는 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사실상으로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유치권자의 가실 수취권에 대해서 봅시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가시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에 앞서 자기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그 목적물로부터 가실이 발생할 수 있죠. 이 가실에 대해서는 바로 가실을 수취해서 이것을 우선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수취와 관련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때 가실에는 천연 가실뿐만 아니라 법정 가실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과실은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즉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남는 것이 있으면 원본에 충당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유치물 사용권에 대해서 봅시다.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단지 목적물을 점유해서 유치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두 가지 경우에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존에 필요한 사용과 승낙에 의한 사용입니다. 첫째,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서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즉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경우에서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이러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판례를 보면은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터잡아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임차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차 대지 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낙에 의한 사용이 인정됩니다.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사용으로 인한 수익,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과실로 봐야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제 그 과실은 바로 유치권자가 취득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보면은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그 유치물을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서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그 유치물에 대해서 필요비를 지출하거나 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 상환 청구권에 의해서 유치권자는 다시 유치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냐 하면은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권자의 의무에 대해서 봅시다. 첫째,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즉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바로 선관주임으로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은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보면은 유치권자가 이런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권은 형성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형성권이니까 바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유치권은 소멸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소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 즉 모든 물건에 공통하는 소멸 사유에서 유치권은 소멸하죠. 뭐 목적물의 멸실, 공용, 징수, 혼동, 포기 이런 경우로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건에 공통되는 소멸 사유에서도 유치권은 소멸하죠. 즉 피담보 채권이 소멸.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이 소멸하면, 즉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이 피담보 채권의 소멸은 모든 담보물건에 공통된 소멸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자기가 유치권자가 채권을 가지고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다는 유치권의 행사 자체가 이 채권 자체의 소멸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담보물권에 있어서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은, 즉 담보물권은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겠습니다. 유치권의 특수한 소멸 사유를 보면은 먼저 채무자의 소멸 청구, 그 다음에 다른 담보의 제공, 점유의 상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먼저 채무자의 소멸 청구를 보면은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유치권자가 유치권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채무자나 또 유치물의 소유자는 바로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324조에서 규정한 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선관주의 의무나 승낙 없는 사용 등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소멸 청구권에는 하나의 형성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당한 다른 담보의 제공을 통해서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다른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해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담보의 종류는 인적 담보이든 물적 담보이든 묻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다른 물적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적 담보를 제공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다른 담보의 제공의 경우에는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의 상실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본체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 점유가 침탈되더라도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하여 침탈된 점유를 회복하는 경우, 즉 점유가 침탈된 후 1년 이내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해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점유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죠. 192조 2항에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임대 또는 담보 제공을 하여도 그것만으로 유치권은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자,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 또는 담보 제공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 유치권의 소멸 청구만을 할 수 있죠.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뿐이고 목적물을 임대 또는 다른 담보에 제공했다고 해서 유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유치권의 점유는 간접 점유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목적물을 임대 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는 324조 3항에 의해서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치권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유치권은 실질적으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민사유치권은 결연성이 있으면 유치권이 인정되는데, 유치권의 목적물은 동산뿐만 아니라,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특히 부동산의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도급인에 대한 이 보수 청구권, 즉 보수채권을 가지고 완성된 목적물에 대해서 바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치권은 현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권리고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